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발성입니다. 전에 있던 영상을 이어서 찍는 건데요. 아마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고, 요거는 주택단지 또는 연습실 뭐 그런 부 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발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 소리를 내고 싶어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안정된 소리 또는 좋은 소리 또는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있겠고,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 발성에 대해서 꿀팁 정보. 자,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이 단어를 처음에는 아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에로 연습하고, 그 다음은 이로 연습하고, 그 다음은 오로 연습하고, 그 다음은 우로 연습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자기가 낼수 있는 고음에서 저음에서 말고 적당한 음역이 있을 거예요. 중음대 그걸로 연습하는 걸좀 드릴게요. 오케이? 자, 똑같아요. 음용이에요. 전에 있던 호흡편 보시고 호흡을 마시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영상을 보면은 턱을 빼라고 한 말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계속 응용. 연결, 연결,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세는 바른 듯하게 하시고, 한 이렇게 보이려나? 자, 해볼게요. 자, 시선은 15도. 딱이 정도 하고,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휴, 숨차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음역대가 일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연결. 뭐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리가 앞으로 꽂히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힘들더라도 거의 일정하게끔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다가 아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 좀 편하고 좀 쉽고 그냥 소리가 퍼지는 느낌이라서 좀 괜찮은데, 에, 이, 오, 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나 오 발음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거를 좀더 많이 신경 써서 소리가 앞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해서 하시면 좋고요. 이건 직접 들어봐야지 알수 있는 건데, 우선은 혼자서 연습할 때는 최대한 소리가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정한 톤으로 나가게끔 한다. 오케이? 자, 좋아요. 이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한 음으로 쉬지 않고 쭉.
그렇게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 길러지는데, 발성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이게 내가 반듯하게 하는 건지, 또는 구부정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 벽을 탁 대요. 탁 대고, 팔의 힘도 딱 빼고, 이거 잡고 있는 거라 뭐,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턱 내리고, 똑같아요. 호흡이랑 턱 벌린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대가 닫힌 소리가 아닌 좀 열려 있는 느낌으로 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성대가. 이걸 이렇게 좀 열다. 성대를 동그랗게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어떤 걸로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아예요 했고,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시나리오 또는 공연 대본 또는 뭐 자유 연기할 때뭐한 짤막한 대사들 이런 거할때 소리 내면서 말하는 건데,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지금 현재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김광석 선생님의 서른쯤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을. 뭐 대부분 뭐 눈으로 읽겠죠? 편하게. 오, 뭐 그렇구나. 뭐 그렇구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내 기억 속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배우고 있는 단계잖아요. 좀더 발성으로, 좀더 풍부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내 기억 속에. 이런 식으로 좀더힘 있게 좀 발성적으로, 얹어서 가는 걸좀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한 글자, 한 글자 되게 소중하다고 가정하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소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소리가 좀 앞으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좀더 명확하게 간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발성 연습했잖아요.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소리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소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계속 앞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앞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우선 뒤로 간다는 목소리를 가정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이게 낫냐?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연습은 우리는 지금 많이 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웃을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하지만 이 연습장 또는 연습했을 때만큼은 웃어봅시다. 어떤가요? 뜬금없죠? 자, 신나게 웃어요. 자, 뭐 까르륵 까르륵 뭐뭐 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에서 성대를 열고 그리고 소리가 앞으로 빵빵빵빵빵빵빵빵 앞으로 나간다 하고, 그리고 밝고 신나게 큰 소리로 웃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자,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먹을까요? 나갈까요? 먹을까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횡격막 쪽이 엄청 많이 힘들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발성하에 면목하에 이 횡격막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번 해요. 그거를 3세트로 그러면은 150이 되겠죠? 단 주의할 거는 물은 꼭 있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2분에서 5분 정도 충분하게 쉬세요. 자, 이걸 왜 웃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혹 이걸 왜 웃을까요? 웃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고의 발성 훈련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대가 다칠 일이 없고, 그리고 성대가 무리하게 가지도 않고, 그리고 소리가 먹지도 않고, 소리가 당연히 앞으로 나가겠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깐난하기 또는 영상을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웃거나 또는 울거나 할 때 응애 응애 이렇게 하지 응애 응애 이렇게 할까요? 요거 너무 많이 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 안 들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 아자, 나자!